예, 시장의 흐름들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부터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항상 뭐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거품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거품이 아니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연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올해 그 미국 증시 강세 배경이 유동성에 기반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두드러졌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강세가 나타나는 배경 중에 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평균 2%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좀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해석으로 좀 받아들여서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고 또 미국 이 성장주들의 이 주가 측면에서 상대 강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또이 손익 전망 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2분기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마이너스 23%, 그리고 4분기 마이너스 14%, 점차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이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고,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다만 그 중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물론 어떤 기준선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표 호조 때문에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지금 재차 이제 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연준이 안정고용과 이제 2%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 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는 어떤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추가 통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부분들이 국채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어떤 동향을 볼수 있는 베이지북을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현재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불확실성과 변동성,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기업 활동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더딘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다가 최근 들어서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10% 이상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앞으로 추가 경기 대응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노동절 연휴인 7일이 지나고 나면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아마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이 부양책의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출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좀 연관을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관련해서 어떤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당연히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실제로 지난 간밤에도 좀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고,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가의 변동성이 9월 들어서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말 이후부터 이 배럴당 국제유가 수준이 40달러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9월 들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원유 수요 회복이 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공급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6월만 놓고 온다고 해도 그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좀 증가하는 흐름으로 좀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8월 달을 놓고 봤을 때 이제 OPEC의 감산 규모가 사실은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의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끝
끝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동절 연휴가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할 때도 있다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국제 유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이제 원유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사실 2019년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아마 내년도 말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세계에너지기구인 EIA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원유 수요가 지난해보다는 1일 배럴당 한 81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여지보다는 좀 현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럴당 40달러 선 수준에서 연말까지 좀 움직이는 경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0달러 선에서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흐름들 오늘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 사임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사만 보고 아니면 지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약간 루틴적으로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다고 발표하고 그날과 그 다음날 엔화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그냥 중간 다리 다 건너뛰고 엔화 강세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거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 아베 사임이 지난 28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엔화 강세, 일본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은 커졌지만 사실 동아시아권 증시와 한율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베 총리가 사임하더라도 어떤 이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특히 한일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해도 앞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봅니다. 그 2018년도 10월 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어떤 한일 간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진 시작점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관계들이 쉽게 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그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뒤엎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다고 해도 당파에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가 후보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베 총리의 섭정체제 하에서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주도한 한일 수출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아베 총리가 이제 2012년부터 추진한 어떤 우파적인 정책들이 8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 피로도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또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개최 여부를 또 재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또 11월 미국 대선 을 앞두고 또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어떤 애교 정책을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말씀드린 당면 과제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베 집권기보다는 운신의 폭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집권 자민당의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 달 18일 이전까지 새 총리가 선출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스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 구도를 보면 파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도인데. 아베 총리의 어떤 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베 노빅스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년 남짓한 어떤 임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구조개혁이나 어떤 개혁을 단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아베 노빅스 하에서 기조가 크게 바뀔 건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뭐 강세 압력은 사실 제한될 수 있고요. 일본 증시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이슈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일본 증시 어떻게 되나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시장 영향력 보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으니까요. 일본 이슈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증시에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증시가 됐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위쪽보다는 약간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은 하던데 영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국내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 압력은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9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주도로 해서 좀 실물과 증시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에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 주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 규모 자체가 6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그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좀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어떤 지수가 올라가는 구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경기 조치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불확실성 하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 자금들을 계속 유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만약에 이제 의미 있는 증시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물론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때문에 뭐 거기에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사실 여기 공모를 못 받았다고 해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증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인 자금들의 유동성 계속 좀 관심과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야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한 달 동안에는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네, 변동성이 좀 찾아온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를 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 업종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따지면 카카오, 뭐 네이버 NC소프트고요. 또 2차 전지는 LG화학, 삼성 SDI, 제약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 장세가 다시 연출될 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 2기 국면 이후에 이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주도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영향권 하에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성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비대면 경험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성장주 투자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증시 변동성이 혹시 찾아온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역시 성장주에 대한 무게감은 9월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업종,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참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가격 전략도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 만큼 9월 한 달 동안에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계속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특히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또 각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